5장에서 또 공략할 만한 특징주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쪽을 또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. 늘 말씀드리지만. 네, 어렵지만 집중하면 또 찾을 수는 있는 게 예. 해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답이 있나요, 증시? 네. 네. 일단 관심 있는 종목 쪽에서 한미 글로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요즘 오늘도 보니까 시장 정체인데 건자재 쪽은 조금 더 매수세가 예.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포트에 담는 종목은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는 상황들이겠죠. 그중에 건설 또 건자재 관련된 쪽의 동향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는 건설 사업 관련된 서비스 쪽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획부터 그리고 또 유지 관리 같은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두 다 한다란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즉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그냥 또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귀찮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글로벌 9위까지 나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최근 들어서 정부의 데이터 뉴딜, 그러니까 즉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이런 수주라든가 또 풍력 태양광도 프로젝트로 수주를 하고 있죠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 대한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국내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오탁이네 오탁. 네 이런 쪽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하는 회사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게 실적 변화 같고요. 올해도 영업이익 한 작년 대비해서 40% 이상 늘어났는데 내년은 또 60% 가까이 늘 걸로 전망합니다. 그만큼 강한 실적 변화가 미국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12개월 선행 PR 9배 수준이다. 그런데 성장은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. 그러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이 한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런 쪽에서 한 11,5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좀 길게 한 15,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10,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한미 글로벌 1%대 약세 흐름인데 11,950원입니다. 근데 9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기관에 좀 순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. 양매수까지도 붙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네요. 자, 하지만 지금 목표 시점으로 봤을 때 15,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. 매수 시점은 11,500원 조금의 눌림목이 나왔을 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미 글로벌까지 오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